이건희 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정리하는 한마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키워드로 오늘 시장을 정리해 주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건희 부장은 휴먼이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지으면서 간단한 한 단어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인공지능과 우리 사람과 휴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장님, 도대체 어떤 키워드입니까, 이거? 일단 뭐 AI 관련주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키워드를 네. 뭘로 만들까 고민했는데, 여기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뭐 휴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렇죠. 나오는데 이제 휴먼은 아닌데 이제 사람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고 네. 어떤 부분에 사람보다 훨씬 더 멍청할 수 있는 그런데 AI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뭐 조만간에 이제 챗GPT 4.0 관련돼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일 쪽에서 뭐 공개를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정은 아마 아직은 뭐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일단 여러 행사에서 진행을 할 걸로 보고 있어서 일단 이번 주 말 정도 되면 또 한 번 다시 이쪽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부터 벌써 뜨겁죠. 이미 소식은 알려졌기 때문에 좀 뜨거워지기 때문에 최근에 또 주가들도 좀 조정을 받고 물론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네. 조정을 받지도 않, 조정 같은 조정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전히 전 세계적인 테마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 테마로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A 관련주 역시 챗GPT가 또 여전히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받고 뜨거운 상황인데 일단은 뭐 이번 주에 뭐 3월 16일 정도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뭐 발표 챗GPT 네 번째가 발표 4.0이 공개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시장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공개가 될지는 그 여부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관련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독일에서 열리는 행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뭐 일파만파가 될 수도 있고 이번 주가 참 중요하죠. 뭐 그다음 뭐 배터리 관련돼서는 또 이제 CRMA 또 법안이 또 나오고 네네, 그렇죠. 이번 주에 되게 이제 여러 유럽 쪽에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올 맞습니다. 텐데. 일단 4.0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공개가 되고 나면 아마 파장이 굉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럼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수혜가 뭐가 있냐? 뭐 직접 보면 없죠. 없는데 관련된 산업은 여전히 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갖고 나온 두 종목은 둘 다 영상 관련돼서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특화되어 있다. 가상 스튜디오 관련돼서 특화되어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고 네. 좀 시총은 작지만 마인즈랩이라는 회사는 인공지능 AI 서비스 기업이지만 여기 이제 마음 오케스트라라는 플랫폼을 이제 작년에 출시를 했고요. 여기에서 AI 휴먼을 활용해서 한마디로 이제 가상 인물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것들을 실행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영상을 촬영하거나 대신 뭐 호수 아나운서님 같은 분들을 이제 가짜로 만들거나 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외에도 지금 실제로 은행에서 뱅커라든지 이런 그 그러니까 앞에 창구 직원들 대행하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점차 이런 사용의 용도가 좀 많이 넓어질 걸로 보이고 있고 마인즈랩의 그 특징은 지금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OpenAI의 챗GPT 말고도 뭐 구글 버전이라든지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네. 여러 프로그램들을 호환해서 다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솔트룩스는 뭐 대표님이 워낙 여기저기 나오셔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쵸. 예 이쪽도 마찬가지로 플루닛 스튜디오라든지 플루닛 워크센터 이제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상의 인물들을 제공해서 내가 일정 부분의 뭐 원고를 작성하면 알아서 이제 입력된 나의 이제 뭐 캐릭터라든지 가상의 캐릭터가 여러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고 있고요. 워크센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가상으로 이제 일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을 연출해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플랫폼의 확장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죠.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요즘에 보면 뭐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서 조정받을 것 같다. 계속 가죠. 네. 예,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뭐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CS2023에서 굉장히 한 20몇 개 업체에서 러브콜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 계약들은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솔트룩스와 마인즈랩,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을 다시 좀 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 주에
과연 챗GPT 4.0이 공개가 될지. 지금까지는 뭔가 텍스트 문단 단위의 이런 텍스트로 서비스가 됐던 챗GPT, 이제는 만약에 4.0 공개되면 영상이나 뭐 이미지나 이런 걸로 출력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또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영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우리나라 관련된 인공지능 기업들을 소개를 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휴먼 물음표 땡 이렇게 한 거 우리 이청원 FA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이거 보시고 어떤 종목이, 어떤 투자 포인트가 생각이 나셨습니까? 저는 AI 하면 역시 솔트룩스가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솔트룩스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의 주가 흐름을 쭉 봤는데 지금 AI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매우 큰 폭의 조정이 있었다고 하기는 힘든 것 같고,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가 오늘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솔트룩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저점 대비 지금 거의 한 8배, 6배 이렇게는 적어도 올라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코프로를 지금 시점에서 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매출액이 지난해 좋게 나왔고요. 영업 손실도 조금씩 줄어드는 움직임과 앞으로의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밝다라고 하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중기나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은 더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AI, 인공지능 뭐 다 좋습니다만 네. 우리가 그런 거죠. 챗GPT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답변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기술 통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전히 매우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인공지능 이와 관련해서는 무언가 상용화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최근에 보였던 이런 주가 상승은 한편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품 논란도 저는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주가가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 주위에서 상용화가 되고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도 시간은 분명히 걸릴 거라는 것.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관련된 기업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청원 FA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인공지능 챗GPT가 실제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유용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건희 부장님께 마지막 뭐 이청원 FA님의 이런 의견이나 뭐 시청자분들도 챗GPT나 인공지능에 대한 테마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뭔가 이벤트나 뉴스가 나왔을 때 종목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써야 될지, 아니면은 그런 이슈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도 계속 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 괜찮을지 이건희 부장님께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디가 돈을 벌지 그다음에 네.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계속 나올 텐데 지금 군을 형성하고 올라가다가 지금 선두업체로 나서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정도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쪽 회사들이 너무 과하게 올라왔다. 근데 뭐 저는 솔트룩스는 바닥을 보면 6,000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원래 이 회사는 한 15,000원대를 계속 유지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그 후에 빠진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과하게 빠졌던 부분들이 네. 제자리 돌리기 하고 올라왔다라고 봤을 때 뭐 한 두세 배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항상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상용화가 되냐 안 되냐, 이미 상용화가 돼서 너무 많이 퍼지면 주가는 더 많이 가겠죠. 더 많이 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전기차도 똑같죠. 논란이 보면. 이제 침투율이라고 해봐야 미국 같은 경우는 6%도 안 되는데 이미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주가가 선반영하는 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지금 물론 이제 금리 이런 부분들도 다시 너무 급하게 올린다든지 하면 당연히 성장주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외에 만약에 그런 대외적인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뭐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네.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솔트룩스와 마인즈랩까지 한번 인공지능 관련된 챗GPT 이번 주에 과연 실제로 공개될지 여부,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걸 가장 잘 체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배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은 또 오늘 시장 잘 정리해주시고 투자 포인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